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윤영입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밖을 나가는 걸좀 자제하고 촬영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촬영 후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지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서 각 프로그램들의 인터페이스와 함께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네, 그럼 제가 촬영을 갔다 와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백업을 먼저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서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을 해요. 연도별로 이제 월을 만들어서 이 월에 해당하는 촬영 일자를, 아이고, 이렇게 월별로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는 용으로 따로 이제 밖에다가 만들게요. 자, 만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자를 먼저 써줘요. 오늘이 3월 12일이니까 2020년 3월 12일. 네, 날짜를 써주고 여기 이제 고객님 이름을 써주고 촬영 장소를 써주고 촬영한 작가. 요렇게 저는 폴더를 만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촬영 작가가 저 포함해서 총 3명이라서 요렇게 작가 이름을 써줘야 나중에 폴더가 헷갈리지 않고 어떤 작가가 언제 찍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본식 스냅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면 보통 한 1500장 정도 촬영을 해요. 그걸 이제 필터 없이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사진을 셀렉을 몇장 해놨어요. 네, 오늘은 요 사진들을 가지고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백업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은 ACDC라는 프로그램을 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 1차 셀렉을 할 건데요. 저장해줬던 폴더에 가서 사진을 보는데 지금 필터가 적용돼 있죠. 필터를 해제하고 모든 사진을 보여줘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 사진을 보여줘요. 이렇게 보면 사진이 쭉 불러와져 있죠. 파일명을 다르게 해놨어요. 하나는 HYK로 돼 있고 하나는 KHY로 돼 있어요. 지금은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잘 불러와져 왔는데 종종 이렇게 불러와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솔트에 들어가서 촬영한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면 카메라에 설정되어 있는 촬영 시간별로 사진을 보여줘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촬영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사진이 이제 뒤죽박죽 섞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 전에는 꼭 시간을 맞추고 촬영을 해요. 그리고 2인 촬영일 경우에는 다른 작가님 카메라까지 모두 시간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눌렀는데 역순으로 돼 있죠. 시간 순서대로 보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눌러서 화살표를 이렇게 위로 가게 만들면 촬영한 시간별로 볼 수가 있어요. ACDC의 사진을 선택할 때 맥은 커맨드 숫자 5번, 1번부터 5번까지 되고요. 윈도우는 컨트롤 숫자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사진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보통 제가 흔들릴 경우도 있고 대상이 흔들릴 경우도 있고 뭐 누가 지나갈 경우도 있고 촬영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연속 촬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두세 컷, 많게는 열 컷까지도 연속 촬영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진 선택하면은 흔들린 사진도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진이 크게 확대돼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서 똑같은 사진이 너무 많으면 이제 등급을 먹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1차적으로 셀렉을 했기 때문에 등급을 많이 먹이진 않을게요. 여기 흔들린 사진이 있을 때에는 등급에서, 셀렉에서 빼주겠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면서 등급을 먹이면서 봅니다. 한 3장 정도, 4장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매니지로 돌아가면은 여기에 이제 사진 상단에 제가 체크해놓은 등급이 표시가 돼요. 여기 화면에서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커맨드 3, 커맨드 3, 커맨드 3 이런 식으로 하면 체크가 되죠. 등급이 먹여져 있는 사진만 볼 때에는 필터, 제가 설정한 등급 이렇게 하면 설정한 등급의 사진만 모아서 보여져요. 그래서 1500장 내외가 되는 사진들을 1차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작업할 사진을 분류를 해줘요. 그럼 보통 한 1000장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들을 전체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면 무부터 폴더 를 눌러서 원본 사진과
동일한 폴더에 1차 셀렉 폴더를 만들어서 일로 이동을 해줘야. 그러면 잘 이동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사진 백업에 폴더에 1차 셀렉에 가면은 제가 등급을 먹인 제가 3등급이라고 표시한 사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ACDC를 이제 닫아주고요. 저는 ACDC를 사진을 선택할 때랑 이제 사진을 볼 때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없는 사진들 보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동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죠. 오늘은 제가 사진을 셀렉을 해놓은 거니까 다시 원본 폴더로 돌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라이트룸인데, 저는 이제 여러 작업을 해서 최근 작업한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사진을 불러올 때는 라이트룸 파일에 가서 사진 및 비디오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제 원하는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경로가 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오늘 보여드릴 사진을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돼요. 누르기 전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체크박스가 보이시죠? 사진을 많이 찍지 않고 뭐몇장안 찍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체크해서 불러올 사진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누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여러 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리 보기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 최소 뭐 포함 및 사이드카 표준 1대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의 썸네일을 작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대1은 원본과 동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최소 같은 경우는 사진을 라이트룸으로 불러올 때 시간은 빠르지만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고요. 1대1은 라이트룸으로 사진을 가지고 올때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원본과 거의 동일하게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대1로 가지고 오기를 하고요. 여기 스마트 미리 보기 만들기를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해요.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외부에 나가 있을 때도 작업을 가끔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외장하드는 들고 나가지 않거든요. 사진 있는 외장하드를 들고 가지 않으면 사진을 작업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스마트 미리 보기 만들기를 체크하면 원본 사진이 있는 외장하드를 들고 가지 않아도 라이트룸에서 작업이 가능해요. 쉽게 얘기하면 라이트룸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져오기를 해볼게요. 지금 32장의 사진이 선택이 돼 있어요. 가져오기를 하면 제가 ACDC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미리 보기도 1대1로 만들고 스마트 미리 보기로 사진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진을 가져오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지 않는 사진까지 라이트룸으로 불러오게 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ACDC로 작업할 사진만 빨리빨리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룸으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성 있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저처럼 촬영 컷수가 많지 않으면 라이트룸에서 한 번에 작업을 해줘도 괜찮아요. 네, 다 불러와졌죠?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라이트룸 메뉴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라이트룸에서 여기 메뉴 바에서 중요한 거는 환경 설정. 되게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이 정도만 알면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먼저 이제 가져오기 옵션. 이제 라이트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게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메모리 카드를 꽂으면 라이트룸으로 사진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그래서 이 옵션을 꺼주면 USB나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아도 라이트룸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폴더로 바로 가지고 갈수 있게끔 해줘요. 이걸 해제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룸을 좀 오래 쓰다 보면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능에 가서 캐시 제거와 카탈로그 최적화를 눌러주면 라이트룸에 쓸데없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지워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이트룸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저도 자주 해주는 편인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확인.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셀렉해준 사진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라이트룸을 처음 설치하면 상단 이렇게 화면이 안돼 있을 거예요. 우클릭을 하면 내가 필요한 메뉴만
체크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메뉴들은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서 필요 없는 메뉴들은 이렇게 꺼주고 라이브러리와 현상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작업하고 싶은 메뉴만 볼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우클릭해서 단독 모드를 체크하면은 원하는 메뉴들만 볼수 있고, 요거를 해제하고 모드 펼치기를 하면 오늘따라 발음이 안 좋네요. 사진 수정에 필요한 모든 메뉴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다시 단독 모드 적기로 일단 해놓을게요. 저는 일단 라이트룸을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렌즈 교정에서 색소차 제거와 프로필 교정 사용을 눌러줘요. 라이트룸에 이제 웬만한 렌즈 정보와 카메라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사용한 카메라 렌즈 값을 불러와서 거기에 있는 색소차나 프로필 등을 교정을 해줘요. 요두 개를 체크하고 사진 전체 선택을 하고 여기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제가 요한 장에 적용한 이 렌즈 교정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필요한 것만 정해서 다른 사진들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모두 선택으로 해서 동기화를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색소차 제거와 프로필 교정 사용 한게 이제 다른 사진에도 적용이 돼 있겠죠? 불러오면 이 작업을 먼저 해요. 그리고 촬영 컷수가 많지 않다면 굳이 ACDC를 사용하지 않고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셀렉해주고 바로 작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라이트룸의 사진 선택하는 방법은 아까 ACDC에서는 커맨드 혹은 컨트롤 1, 2, 3, 4, 5 이렇게 등급을 먹였는데, 라이트룸에서는 그냥 숫자만 눌러주면 이렇게 사진의 등급이 먹여집니다. 0으로 초기화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요 기본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를 많이 씁니다. 다른 것도 때에 따라서 쓰긴 하는데 거의 안 쓰고, 더 디테일한 작업은 포토샵에서 진행을 해요. 포토샵이 요리라고 치면 라이트룸은 재료 손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기본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출을 조절해 줄수 있는 노출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비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밝은 영역만 더 밝게 해줄 건지 어둡게 해줄 건지, 어두운 영역만 더 밝게 해주고 어둡게 해줄 건지,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흰색, 완전 흰색 계열만 더 이제 밝고 어둡게 해줄 건지, 검정 계열만 밝고 어둡게 해줄 건지,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분 대비, 대비를 얼만큼 주고 뺄 건지,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씩 만져보면서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채도 흑백사진 만들어줄 때 많이 쓰죠. 여기서 채도만 낮춰서 흑백사진을 만들면 좀 어색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흑백을 만들 때에는 비네팅도 살짝 넣어주고, 이제 그레인, 필름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레인도 살짝 넣어줘야 훨씬 더 흑백스러운 맛이 나요. 자, 다시 초기화를 할게요. 초기화하고 다시 렌즈 교정으로 가서 색소차랑 프로필 체크를 해주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좀 붉죠? 그래서 색온도를 조금 투명하게 제가 좋아하는 톤으로 맞춰서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는 촬영하는 작가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느낌에 맞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저는 좀 투명하고 화사한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자, 한장 작업을 다 했으면은 뒤에는 앞사진과 거의 비슷한, 거의 동일한 환경이죠. 이럴 경우에 한장한장한장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보정해 준걸 잡고 Shift 클릭해서 동기화, 자르기를 제외하고 동기화를 해주면 첫 번째 사진에 설정한 값이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적용된 걸볼수 있어요. 두번 다음도 해볼게요. 요것도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죠? 클릭하고 동기화. 지금은 좀 비슷한 사진들끼리 모아놔서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데, 다양한 사진을 찍으면 요 구간들이 다른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보면 비슷하죠? 약간 흔들린 거. 라이트룸에서 지우는 건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디스크에서 완전하게 삭제를 할 건지, 아니면 라이트룸에서만 제거를 할 건지 체크를 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라이트룸에서만 지워요. 자, 다음 사진도 계속해서 보정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있어서 저는 보정이 조금 이런 느낌이 좋겠네요. 앞에 거랑도 느낌이 거의 비슷하죠? 조금 더 노랗게.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낌이 좀 비슷하죠? 동기화를 해볼게요.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좀 사진이 삐뚤어졌죠? 저도 나오고 제가 나온 거는 일단 좀 잘라볼게요. 여기 요거 누르고 당겨주면 이렇게 잘려요. 그 자를 때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앨범이나 액자 구성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봤을 때도 균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좋아요. 요거 설정하는 방법은 요 자물쇠가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비율이 고정되게끔 조절이 돼요. 이걸 열게 되면은 비율이 마음대로 조절이 돼서 많은 사진을 작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많은 사진을 작업할 경우에는 잠가놓고 동일한 비율로 작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제가 나왔으니까 살짝 제가 나온 거 자르고요. 다음 각도 한번 맞춰볼게요. 맞춰서 조금 더 자를까요? 이렇게 크롭하고 요거는 크롭만 해볼게요. 저 나온 것만 한번 잘라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거랑 비슷하죠? 동기화해서 자르기까지 동기화해서 앞사진과 동일하게 잘린 걸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게요. 노출차가 많이 나죠?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손이 많이 가요. 일단 먼저 노출을 밝게 해주고 대비를 조금 주고 드레스 밝은 영역을 낮춰줄게요. 낮춰서 디테일을 좀 살려주고 정장과 전체를 살려주고 이제 드레스 다시 한번 살짝 눌러주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 눌러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톤이 너무 좀 톤은 식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식장에 갔을 때의 느낌과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퍼렇죠? 한요 정도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같으니까 한번 동기화 하면 네, 비슷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쏠렸죠? 그럼 다시 잡고 이렇게 돌려서 수평수직을 맞추면 돼요. 저는 이걸 좋아해서 다 이렇게 맞추는데, 이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각도기가 있어요. 각도기로 가지고 뭐 수평을 원하는 부분에서 잡고 쭉 끌어서 난 이게 수평인 것 같아 놓으면 그 각도로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수평이 맞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동기화. 네, 됐죠? 요것도 앞에 사진이랑 한번 같이 동기화를 시켜봤어요. 근데 좀 밝은 것 같으니까 낮추고 이것도 수평을 한번 맞출게요. 붉은기 조금 빼주고 이 정도 가고 동기화. 자르기까지 동기화를 했지만 제가 들고 찍는 거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죠? 이런 거는 한장한 장씩 맞춰주면서 작업을 해요.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하고요. 자, 사진이 좀 어둡죠? 본식 스낵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어둡게 찍는 이유가 어두운 사진을 밝게 했을 때가 이제 밝은 사진을 어둡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데이터 양이 많아요. 너무 밝게 찍어서 화이트 부분에 정보가 없으면 이런 디테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둡게 찍고 이렇게 라이트룸을 이용을 해서 디테일을 살려주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진을 만들어요. 저는 한이 정도 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동기화. 됐죠?
그리고 다음 가면은 이신 촬영할 때요 조명의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조명이 이제 신부님의 실루엣을 많이 잡아먹고 이제 조금 애매하게 걸려서 아예 이렇게 숨겨서 림라이트를 넣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찍었어요. 둘다 느낌은 좀 다르지만 예쁘죠? 여기서도 살짝 노을진 느낌? 까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요. 앞에 거보다 이거 좀더 밝죠? 낮춰주고 사실 요 뒤에 것 때문에 선택한 거라서 좀 밝게 이 정도만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동기화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노출이 비슷하죠? 뒤에 게 조금 더 밝네요. 노출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이러면 좀 비슷해졌죠? 그 상태에서 드레스 디테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살짝 살려주고 대비로 살짝 넣어줍니다. 쉽죠? 동기화. 그럼 뒤에 건좀 밝아져 있겠죠? 하면 조금 어둡게. 네, 이런 식으로 원본 사진을 저는 작업을 해요. 다 작업이 됐으면 전체 선택을 해주고 이제 파일 내보내기 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내보내줄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이건 제가 홈페이지에 사진 올린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뭐 영상 촬영용이라는 폴더로 만들어 볼게요. 내보낼 위치도 선택할 수 있는데 원본 사진과 동일한 폴더에 해놔야 원본부터 수정본까지 전체적으로 작업되어 있는 사진들이 한 폴더에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원본 사진과 동일한 폴더에 어떤 폴더에 넣을 건지 파일명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이제 HYK, KHY 이렇게 숫자가 써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스튜디오 이름과 시작 번호로 설정을 해서 셀렉을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숫자들이 이제 고르지 않죠. 뭐 1, 3, 뭐 5, 7, 8, 11, 12, 13, 17, 18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고르지 않게 써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고 숫자도 이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게끔 설정을 해줘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날짜별로 할 건지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파일 이름을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 내보내기를 할 건데 내려가면 이제 JPG로 할 건지 뭐 PSD, TIFF, DNG로 할 건지 고를 수가 있어요. JPG로 할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품질은 제일 좋게 해주고 색공간은 sRGB. 색공간은 sRGB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카메라에서도 색공간이 어도비 RGB와 sRGB가 있는데 어도비 RGB가 sRGB보다 훨씬 풍부한 색을 갖는 건 맞지만 어도비 RGB는 이제 모니터로 볼 때만 좋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앨범, 액자 이런 상품을 만들 때에는 sRGB까지의 색상 공간만 이제 허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프린트를 할 거다, 뭐 액자를 만들 거다 이럴 때에는 sRGB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 조정. 작업할 사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사이즈로 하고 해상도도 이렇게 높게 해서 하지만 전송을 한다거나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뭐 SNS에 올린다거나 할 때에는 여기 긴 가장자리 해서 2000픽셀로 해서 DPI도 72 DPI를 해서 내보내기를 해요. 저는 작은 사진을 뽑을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내려가면은 다른 건 건들지 않고요. 내보내기 후 아무 작업도 안 함. 그 다음에 내보내기. 이렇게 하면 내보내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31개의 파일을 내보내기 중입니다. 안 빠르네요. 자, 그러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진 백업에 작업에 아까 만들어 놓은 폴더 이름이죠? 누르면 이제 작업한 사진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촬영을 다녀온 후에 작업을 하고 정리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오늘 영상 작게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